우와, 대박. 얘는 작아서 이게 단것 같아요, 이렇게. 우와, 진짜 많다. 그것도 몇백 개될거 아니에요. 그쵸. 와. 이게 지금 보면 알 뭉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안 짜주면은. 네, 안녕하세요. 버킴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옆에 지금 뭐또 왔어. 또 또. 또 찍어. 이쪽이 더잘 찍힐 거. 성인 셋이서 금붕어 똥구멍만 보고 있어. 이게 추미를 당하면 애들이 이렇게 똥꼬가 빨개지거든요. 네. 이러다가 이제 출혈 생기고 여기서 균이 들어가면 애들이 죽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미를 당하기 시작할 때 꼭 짜주셔야 돼요. 오늘 갑자기 왜 이러지, 애들? 오는 날이 장날인데? 금붕어가 또 이제 비 오고 나면 그 알아가지고. 아. 비 와가지고 애들이 또 알찬 거야. 오, 신기하다. 물 아깝잖아, 세수해야 돼. 아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다 터트려서. 아, 이게 어차피 무정란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아, 아, 맞아요. 아, 그렇네. 금붕어는 이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체외 밖에서 수정한 알만 뿌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시. 안녕하세요, 버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아쿠아플랜트에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제 영상 조회수 1위의 주인공인 아쿠아플랜트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특별한 게스트분 계시거든요. 바로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와이프가 친정으로 놀러가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슬퍼 보여요. 와, 오랜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또 알을 짜주셔가지고 아까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을 왜 짜주신 거죠? 알은 보통적으로 보통 암컷이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그 부피 같은 경우는 최내 수정이잖아요. 네. 알을 품고 수정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새끼가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배에 알을 품고 있으면 밖으로 빼내야지 수정이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알에 점성이 있어서 알이 붙는 애들인데 이게 이제 알을 주기적으로 안 빼주면은 진짜 운이 나쁘면 애들 몸 안에서 붙어서 알막힘이라고 해요. 아. 알이 막혀서 못 나오면은 그 알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썩어요. 왜냐면은 아. 알이 나와야 할 알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염증도 생기고 썩고 하다 보면은 복수도 차기 시작하면서 염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꼭 짜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알 빼주는 거는 학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원래 이 아쿠아플랜트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구독 팔로워 수가 네. 100명대였나? 네, 맞아요. 근데 한 번에 알 짜는 영상으로 만 명이 넘게 18,000명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냥 학대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신데요. 근데 이거는 학대하는 게 절대 아니고 금붕어를 위한 행동이었다. 맞아요. 네. 이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버킷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주셔서 아 이건 좋은 기회다 하고 찍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진짜 알짜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애들 학대가 절대 아니에요. 번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애들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현 이제 해외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게시글만 봐도 금붕어가 알배가 차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올라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알은 짜주는 게 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더욱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제일 인기 있는 종 쇼군이에요. 쇼군? 네, 쇼군은 애들 체형 자체가 달라서 아무리 라운드 바디라고 하더라도 애들 체형이 조금 느낌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 얘 이쁘다. 근데도 이제 쇼군이 유금 체형에 좀 가까워요. 좀 더 체구가 높고 동글동글하면서 다부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로 넣어놓으시면은 이제 쇼군을 택하시는 분이 더 많아져요. 이제 취향 차이긴 한데
아무래도 쇼호는 안 하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하신 분은 안 계세요. 되게 이쁘죠? 쇼군이 최고가 높은 게 특징. 네, 지금 주신 거는 특별식으로 실지렁이를 주셨거든요. 금정역 6번 출구 앞에 한 오후 5시 되면 사람들 비둘기 밥 주는 아저씨 오시거든. 그거 보는 것 같아. 저는 아까 개 보고 싶어요. 개. 제가 아까부터 이쁘다고 했던 애 얘거든요. 저 하얀 애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쁘죠. 네. 저 친구는 이제 비비 레이스 테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즈 테일보다 훨씬 더 이뻐요. 로즈 테일이 약간 이렇게 레이가 좋으면서 펄럭펄럭 거리는 드레스 느낌인데 저 친구는 그 드레스 느낌에 더한 거. 진짜로 테일이 환상적이죠. 저도 좋아하는 애입니다. 우와. 테일이 진짜 예뻐요, 애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애들이 성격이 있어서. 제가 대형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붕어도 큰 애들이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금붕어도 조금 취향이긴 한데 작은 게 바글바글 거리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큰 게 이제 화려하게 웅장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약간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들로 닮았어요. 지금 측면밖에 안 보셔서 그러는데 정면 모습이 주토피아 나무늘보 얼굴하고 진짜 느낌이 확 와닿아요. 아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일본 아니 당황스럽네요. 뭐 나카무라 니켄? 아니 얘가 닮은 거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1기에 나오는 보스 뇌물을 닮았습니다. 아 내 친구가 주토피아 그 나무늘보 얼굴상이에요. 신술보다 애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그것도 닮았다. 그거. 아 누구지? 그 마유리 만해 알아? 오케이. 무슨 생긴 애인가요? 아 내가 요즘 만화 많이 봐가지고. 진짜 있어. 마유리라고 있는데 캐릭터 중에서 걔 만해 있어. 만해. 여기 있다. 이것도 살짝 닮았어. 어머. 잠깐. 차라리. 마인보호가 더 귀여울 것 같아요. 닮긴 했어 솔직히. 사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아니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 예 매력적인. 방금은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마유리. 마유리? 마유리 네. 만해. 네. 그거는 화면을 띄울게요. 와 신기하다. 지금 저번에 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늘었는데 이 흰둥이 애들도 있고 얘네도 진짜 럭비공까지는 아니어도 야구공만한 크기. 야구공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소프트볼? 나 야구 겁나 잘하는데 스크린 야구 자주 가. 아 맞다. 아까 70만원이 제일 비싸다고 했는데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100만원짜리 어디 있어요? 100만원짜리 금붕어가 있다고 해서. 자, 왜요? 이게 왜라 그러시면은 저도 모르겠지만 이게 쇼라고 이제 금붕어는 쇼에 출전을 시켜요. 그래서 쇼급이라고 해서 이제 쇼급, 콤프급 이렇게 나뉘는데 콤프급은 쇼에 나가기 직전의 단계인데 쇼가 나가도 문제가 없다. 요 아이고 이제 쇼급은 쇼에 나가도 분명히 상을 타는 애들, 쇼에 나갔던 아이들 요런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도 왜 금붕어 품평회에서 내가 이쁜 게 1등이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뭐의 중점인지 모르겠지만 쇼급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모든 분이 탐내시긴 하는데 제가 키우고 싶어가지고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아쿠아 플랜트에 오시면은 뭐 기니피그, 토끼, 미어캣도 있고 뭐 별의별 플라워 혼도 있고 있긴 한데 근데 토끼는 상관이 있는데 기니피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탈모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니피그는 저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약간 취미 생활을 위해 수족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아야 돼 금붕어도 이쁘면 안 팔고 이렇게 킵해두고 본인만 관상하고 있습니다. 어, 신기하다. 오, 젤리. 카메라 욕심 있네. 오, 오이 잘 나옵니다. 오, 쇼군이에요 여기도. 쇼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쇼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쇼군을 되게 좋아해서 쇼군을 먹는 취미가 있어요. 저도 근데 쇼군 값이 조금 많이 세가지고 쇼군은 이제 주마다 많이 들어와야 내 말이고요. 이제 한두 마리는 꾸준히 꾸준히 데려오고 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저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또 고맙게도 아까 뭔가를 요청 드렸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뭔가 아~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 찍고 끝내도록 할게요. 비켜주시겠어요? 아, 욕심이 많았어.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프림 베이비라고 해요. 이제 어? 프림이라고 해서 금붕어 농장 중에서도 그래도 지금 국내에는 좀 유명한 농장인데 이 친구들은 현재 제가 진짜 분양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이런 친구들인데 되게 이제 이미 준비가 완성해라고 하죠. 이제 테일, 꼬리 각도, 체형, 육혹 다 완벽한 애들인데 이제 여기서 사료만 잘 주시면은 완벽하게 커집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선착순 5명. 아, 선착순이 아니구나. 아, 이제 투표, 아니 뭐라 그래야 되죠? 룰렛을 돌린다고. 아, 이벤트 5명. 네, 이벤트 5명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아쿠아리스트 버킷님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구독한 걸 캡처하시고 오늘 유튜브를 다 보셨다면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 그쵸? 주제를 같이 써서 저희 밴드나 인스타에다가 버킷님을 태그하시거나 저를 태그하셔서 인스타에 올려주시거나 제 밴드에 가입하셔서 밴드 게시글로 올려주시거나 해서 다섯 분을 추첨을 통해서 하실 것, 할 건데 이제 그 게시글은 제가 다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다 하고 룰렛 돌리는 것까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다섯 분께 제가 이쁜 아이들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첫 이벤트인데 고맙게도 협찬처럼 받아서 하게 됐네요. 오, 애들이 진짜 체형하고 다 이쁘거든요. 오, 요런 애들은 아직 색깔이를 안 한 애들이에요. 아, 이제 여기서 흙이 될 수도 있고 사쿠라가 될 수도 있고. 아, 와, 되게 이쁩니다 애들. 아, 건강하다. 그럼요. 먹이는 것만큼은 제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저는 양어장 사료 안 먹이거든요 애들. 양어장 사료를 안 먹이고? 이거 뭐 저는 애들 사료 먹이는 게 요런 거 광고 아니거든요? 제돈 재산입니다. 애들 먹이는 거예요. 비싼 사료. 어, 이거랑 저희는 주식은 냉장입니다. 아까 보니까 냉장도 주시고 실지렁이도 특식으로. 그럼요. 한 번씩. 실지렁이는 이제 조금 더 체형을 보강하고 싶은 애들을 먹이고요. 그리고 냉장은 그냥 애들 다 먹이고요. 비싸지 않나? 냉장 비싸죠. 그렇죠. 네. 야, 그 완전 큰 히커리 박스에 그 12개 들어있는 아이스박스가 8박스 오는데 그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있는데 그 12개가 한 끼입니다 저희. 아, 많이 들어오네. 어, 얘를 또 이벤트로 해주신다고 하고, 어, 저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 오늘 도움 주신 그 아쿠아 플랜트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다정한 남자께도 감사 인사. 오, 제 건가요? 아니, 내가 아까 주웠어. 아, 예, 사장님 받았습니다. 아, 네. 오, 득템하고 가고 제 것도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손님이 직접 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3인의 공방이라고 해서 석고 방향제인데 금붕어 모양으로 커스텀도 제작해 주시고 그리고 기성식으로 기본 이제 오란다 난주 해 놓으셨어요. 되게 이뻐요.
이 제품도 혹시 여기서 판매하는 건가요? 아, 저희는 판매 안 하고요. 아. 이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3인의 공방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연락하셔, 이제 네이버 스토어도 있어요. 아. 네,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은 되게 저렴해요. 2만 원도 안 돼요. 이걸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네, 이게 향이 빠지면은 여기 뒤쪽에다가 오일을 발라주시면은 다시 향이 올라와요. 아.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선물로 받아서 자랑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이쁘게 잘 나와서 괜찮다. 아, 저는 자랑할 거 있어요. 달고나요? 이거는 그립북인데 이거는 제가 그림 그린 거를 여기 작가님한테 보내서 작가님이 그 그림을 수정하셔서 이쁘게, 이거 자개예요. 정말 핸드메이드. 아. 만든 커스텀입니다. 구매 못하세요. 아, 기만용. 이것도 자랑. 아, 자랑용. 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이, 마무리 인사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자랑 타임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텐데, 다왕님, 보였어요? 아, 나한테 이거 보여주는 거야? 아, 뭐야? 아, 이거 그거예요. 이거 바닥재인데? 아니요, 활성탄이에요. 아, 활성탄. 습기 제거 요 붓인데. 습기가 많아가지고 네. 애들 이렇게 하나씩. 아, 절대 못 사겠겠네요. 이거 저거 마실 수가 없어서.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 마무리 인사만 벌써 세 번째인데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엉덩이에 막혀가지고 애들이 배가 계속 불어요. 아. 근데 알짜 줄 때 절대 힘주시면 안 돼요. 아, 살살 해줘야 돼요? 애들 장기가 다 터져버려요. 아이고, 애가 아파요. 약간 핸드폰 슬라이드 해제하듯이 가볍게 미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살살살 밀면 나오거든요, 애들. 네네. 또 나오고. 이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몇 시간 있다 또 짜면 또 나와요. 이야, 무한 생성이구나. 신기하다. 빨리 여기서 세수해. 세수?